농담처럼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것 같아요. 숭구리당당 수이당 이렇게.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위에 거는 사업자 등록 중이고요. 아래 거는 출판사 신고 확인증입니다. 사실 이 사업자는 한 2016년도부터인가? 예, 가지고 있던 사업자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는 즐거운 만물상이었습니다. 뭐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리고 뭐 세상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다가 사업자를 냈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출판사를 내면서 상호도 바꿨습니다. 수의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갑자기 출판사 설립을 하게 된 이유까지를 짤막하게 영상으로 좀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었고, 그거는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이 강의 설계 비법이고요. 세 번째 책이 당신이 강사로 성공하지 못하는 18가지 이유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난 2021년 10월, 11월 이렇게 두달 동안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제가 출판사가 없었고 그냥 내 책을 내는 거였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그런 출판을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뉴페이퍼를 이용해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책 내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이 될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써놨던 원고들을 쭉 훑어봤더니 그것도 몇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제 책만을 내겠다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큰일을 벌이진 않았을 텐데, 그 이후로 몇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 주변에서 전자책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몇분 계셔서 그분들의 책을 대행해 주는 것도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채널 말고,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 말고, 전통서예 TV라고 하는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서예에 대해서 소개하는 채널인데요. 거기에서 작가님들을 제가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많이는 아니고 지금까지 한 7, 8분 정도 올라갔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히 인터뷰를 할 계획인데, 그러면서 보니까,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모으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활동 중인 전통서예 작가 인물전 뭐 이런 것들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사실 이제 출판이라고 하는 게 종이책을 낼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제가 이 영상 바로 직전에 이제 이책그 공중근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그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값부터 시작해서 뭐 디자인 비용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실 전자책은 그런 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인건비는 들어가겠죠. 이 작가 글 쓰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만, 일단 책이라고 하는 실물을 내는 데 있어서 종이책과 전자책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자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유페이퍼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책을 출간을 하면서 그 ISBN하고 전자책의 경우에만 받게 되는 그 ECN이라고 하는 등록 넘버가 있는데 그 대행비용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데 출판사를 내게 되면 급여마저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출판사를 차려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제 여동생이 지금 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책으로 출간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출간을 하겠습니다만, 그럼 일단 출판사를 내게 되면 뭐 꾸준히 책을 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자. 2021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도 채안 남았으니까 2022년 새해부터는 출판 사업을 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 출판사 이름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상호 그대로 출판사를 내자니 즐거운 만물상이라는 이름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도 못할 거 없겠지만
이게 썩 신뢰가 가지 않는다,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뭐로 하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 주위에 물어봤을 때 반응이 딱 둘은 아니더라고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아, 그건 조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좀더 많았었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좀 바꿔야겠다 라고 말을 먹고, 새해에는 모든 걸다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무슨 이름을 할 건지 이제 고민인 거죠. 참 이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툭 던진 말이, 뭐 이렇게 고민해. 새로운 이름 정해서 어색해 하지 말고 그냥 쓰는 것 중에 하나 정해. 이러더라고. 내가 쓰는 게뭐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서예를 할 때, 붓글씨를 쓸때 마지막에 이름하고 적잖아요. 거기에 쓰는 제 호가, 보통 이제 아호라고 부르죠. 제 아호가 수의당이거든요. 그게 물수자에 여의자에다 집당자를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서예를 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수의당으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수의당 출판사, 도서 출판 수의당, 뭐썩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 관할 구청에 이제 문화 체육 예술관가, 예, 거길 가서 신청서를 내면 한 이틀쯤 지나서 허가증 나왔다고 하는 그 안내문을 받거든요. 그걸 들고 이제 면허세 납부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내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종목을 추가하는 형태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난 수요일,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요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았고, 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자를 신규로 내지 않고 상호 변경과 종목 추가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는 즐거운 마물상이 아니라 수의당이고요. 도서출판 수의당이 될지 그냥 수의당 출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전자책 출간을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게 됐다, 출판사 대표가 됐다 라고 하는 근황 보고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 한 군데에다가 출판사를 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거기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80년대 개그맨 중에 김정열 씨라고 있었죠. 숭구리당당 흥당당. 그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숭구리당당 수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농담처럼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것 같아요. 숭구리당당 수의당 이렇게 짤막하게 출판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수의당 대표 노랑잠삼이었습니다.